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경기도 최초로 안산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가 안산 스마트허브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섰습니다. 12일 열린 개소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이진분 안산시의회 부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 2 부지사 등이 참석해 현장 노동자를 위한 복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을 축하했습니다. 안산이라는 공동체에 곳곳에 노동자들이 함께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을 녹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노동 존중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루밍 세탁소에는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 각 3대씩을 갖춰 한 번에 240벌의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는 블루밍 세탁소를 통해 하복은 한 벌에 1,000원, 동복은 2,000원으로 수거와 세탁,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산시 뉴스 김현주입니다.